올해 3월 춘천의 한 타이어 업체에 스노우 타이어를 맡겼던 50대 남성. 지난달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다가 맡겨둔 타이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관증은 분실한 상태. 결국 타이어를 바꾸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맡겨둔 타이어 대신 더 낡은 제품을 돌려받았다는 피해 신고도 심심치 않게 접수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타이어 계약 관련 피해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1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구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관증에다가 타이어 번호 같은 걸 꼭 기록해서 보관증을 받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타이어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이어를 맡길 때는 타이어 옆에 있는 제조 시기를 확인하고 모양새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리 숫자 가운데 뒤에 두 자리는 제조 년도, 앞 두 자리는 생산된 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해놔도 적어도 낡은 타이어를 돌려받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KBS 뉴스 하츠입니다.